안녕하세요. 글로벌 한 리포트입니다. 이 시간에는 해외 주식의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영어문 글로벌 활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미국의 항공사 두 곳을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은 항공사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원래는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설렘을 떠올리곤 했는데 요즘에는 항공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타격이 떠올라서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코로나19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금 각국에서 백신 개발의 속도를 또 내고 있고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오는 만큼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또 완치자 증가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이죠. 델타 항공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델타 항공 먼저 볼 텐데요. 델타 항공을 살펴볼 텐데요. 델타 에어라인스는 뉴욕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티커, 이 종목 코드만 봐도 어떤 기업인지 알 수 있는데요. 델타 항공은 DAL, 달, 이렇게 쉽게 줄여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문 글로벌에서는 2010 해외 주식 현재가 창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직접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2010 화면을 제가 한번 띄워봤습니다. 2010 화면에 들어오셔서요. 2010 화면에 들어오셔서 DAL 혹은 델타 에어라인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델타 항공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델타 항공은 미국의 국내선과 국제선 여행의 선도적인 회사로 전 세계에서 승객과 화물에 대한 항공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한항공과 같은 스카이팀이기도 하고요. 2008년에 노스트웨스트 항공과 합병을 하고 나서는 총 여객 운송수 그리고 보유 항공기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계 최대 항공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독특한 이력이 있는데요. 1924년에는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요. 농약 살포를 위한 항공사로 시작됐다라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델타 항공에 대해서 좀 주가를 또 살펴봐야 될 텐데 델타 항공의 주가는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이 되면서 언제 또 회복이 될지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타격을 입었습니다. 자, 영문에서는 0601로 들어가시면 종합차트를 열어볼 수가 있거든요. 함께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 주가 자체도 지금 7월에 2019년 7월에는 63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바로 2020년 5월이죠. 17달러로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4분의 1 가까이 지금 주가가 급락한 건데요. 지금 이렇게 큰 타격을 받은 만큼 매출에도 큰 영향이 있었는데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0년 3분기 매출은 30억 6천만 달러로 전년이었던 125억 달러와 비교를 한다면 76%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영웅문 글로벌에서 이렇게 다시 또 살펴보면요. 지금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는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12월 8일 기준으로는 42달러 선에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이렇게 최근에는 주요국들의 제약사들이 지금 백신과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쇼핑 시즌인 연말과 연초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지는 게 앞으로 델타 항공의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영웅은 글로벌에서는 2663번으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2663 화면으로 들어오시면 종목별 투자 의견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 비교적 최근에 나온 걸 보면요. 울프 리서치에서 12월 초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매도 의견을 제시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 지금 델타 항공에 대해서는 이 울프 리서치에서는 매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목표가는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이게 2020년 기준이고 쭉 내려서 코로나19 이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2019년쯤으로만 가더라도요. 이렇게 2019년쯤으로만 가더라도 투자 의견이 매수인 의견이 정말 많고 또 목표 주가도 70달러 선 그리고 90달러 선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해서 이 목표 주가도 3에서 40달러 선에 그친다는 것도 비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웅문 글로벌에서는 종목별로 연도별 배당 현황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화면 번호 2653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종목별 배당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먼저 델타 항공 같은 경우에는 분기 배당을 하고 있고요. 현금으로 배당금을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이후로 극심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사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배당금을 2021년까지 지급을 하지 말라라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델타 항공은 배당금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델타 항공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유의사항은 잠시 후에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항공사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인데요. 역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의 로고가 하트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트 모양을 딱 떠올릴 수 있게 종목 코드, 바로 티커는 러브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주식 현재가창이 뭐라고 했죠? 2010이라고 했잖아요. 2010으로 들어오셔서 러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역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279억 US 달러고요. 자,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미국의 대표적인 저가 비행사거든요. 주로 미국 내에서 이 단거리 운항 구간의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의 퀵턴 비행을 핵심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운행 횟수를 늘린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풀서비스 항공사가 기내를 정리하는데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걸린다면 저가 항공사는 15에서 30분 만에 기내 정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 노선 위주로 된 기업이다 보니까 코로나19의 영향을 상대적으로는 좀 덜 받았다고 하는데요. 회계연도 3분기로 봤을 때 순손실은 12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68% 정도 감소하면서 17억 9천만 달러였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미국의 항공당국이 지금 보잉 737 맥스의 제재를 해제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쯤에 보잉 737 맥스의 운항을 또 재개를 한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전통적인 항공사와는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예약을 변경할 때 발생하는 이 수수료를 폐지를 했고요. 비지정석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대해서 한번 영어문 글로벌 통해서 어떻게 자세하게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아까 제가 종합 차트는 060에 들어가면 된다고 했죠. 060에 들어오셔서요. 러브라고 검색해 볼게요. 자, 이렇게 러브라고 검색을 하니까 이 종목은 2018년 9월쯤에 64달러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5월이었죠. 22달러로 역시나 주가가 지금 3분의 1 가까이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주가가 역시나 지금 델타항공과 마찬가지로 좀 회복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12월 8일 기준으로는 47달러 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요 기관에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대해서 어떻게 또 평가를 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바로 2663번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12월 초에 그래도 여기는 두 곳에서 지금 의견을 냈네요. 코엔과 그리고 번스타인 리서치에서는 모두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도 55에서 59달러 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웅문 글로벌에서는 아까 2653번에서 종목별 배당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역시 항공주는 아까 얘기를 드렸죠. 2021년까지는 배당금 지급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도 델타 항공과 마찬가지로 분기 배당, 현금 배당을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유의사항도 체크를 해볼 텐데요. 본 자료는 당사의 리서치 센터가 작성한 자료를 요약한 것입니다.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와 정보로부터 얻어졌지만 투자 판단에 대한 법적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유의사항이 길어도 중요하니까요.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미국의 항공사 두 곳, 바로 델타 항공과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관련된 희망이 좀 생기면서 이제는 이 항공주가 코로나19 피해주라는 인식도 어느 정도 벗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 항공주들도 또 빛을 발하길 바라겠고요. 여행을 우리가 또 이곳저곳 다닐 수 있는 날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